자, 반갑습니다. 용자님입니다. 저도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바로 얼터네이티브 레드프레임 카이. 예, 많은 분들이 줄을 서가지고 겨우겨우 얻어오신 물건이죠. 그럼 빠르게 박스. 17.5cm. 생각보다 크기는 꽤 큰 것 같은데 왜소예요? 관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팔기믹. 제가 항상 팔기믹에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팔꿈치 관절은 어깨 관절보다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팔꿈치 한번 굽히자고 얘가 이렇게 다 올라가.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어깨를 좀 탄탄하게 해주고 팔꿈치를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인데 안 그러면 놀기가 좀 불편해. 어깨 장갑은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게 벌어지는 게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팔 가동시킬 때 많이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어요. 고관 한번 볼게요. 고관절. 다리 기믹이 있는 로봇한테 가장 중요한 게 고관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여기는 완전 뻑뻑해야지 움직여. 예, 고관절은 뻑뻑해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만 벌려져요. 다시 말해서 자세를 잡을 때 허벅지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리다가 괜히 부러집니다. 얘를 데려와서 뿔을 붙이는데 많이 고생을 했어요. 붙이고 나니까 튕겨져 나가진 않는데 처음에는 되게 많이 튕겨져 나갔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얘가 30만원이 좀 넘어요. 이 비싼 애를 굳이 뿔을 플라스틱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뼈대는 쇠로 해놓고선 메스뉴도 그렇고 이거를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이걸 이해 못하면서 사는 저 자신이 좀. 예, 다리는 이 정도까지 움직입니다. 예, 관절이 굉장히 많이 뻑뻑해요. 근데 옛날에는 낙지가 싫어서 뻑뻑한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은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요즘에 철기강을 좀 만져보기 시작했잖아요. 철기강을 만져보면 낙지가 아니면서도 부드러워요. 그 광역을 메탈빌드가 가져갔으면 좋겠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가격이 또 미친 듯이 오르겠죠. 얘는 제가 사고 나서 솔직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예, 얼터네이티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좀 허울 좋게 나왔는데 솔직히 구판 레프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접지력을 한번 볼게요. 발차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얘가 뒤로 잘 자빠져요. 가동률은 그래요. 그냥 평범한 건프라랑 딱히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탈 빌드니까 조금 더 뻑뻑하다. 이게 전부인데 어깨 관절은 조금 헐렁해요. 뽑기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손맛으로 놀기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이 돈 주고 사서 이런 손맛을 가지고 있다? 프라하고 메탈 빌드의 차이는 플라스틱과 쇳덩어리만의 차이가 아니라 손맛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거 사시는 분들은 프라모델 조립이 좀 싫으시고 원없이 만지고 놀고 싶으신 분들이 메탈 빌드를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가 원없이 만지고 놀만한 그런 애는 또 아니에요. 자, 그럼 무장을 봐볼게요. 자, 가베라입니다. 야, 케파 생각난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예, 케파 할 때 김차멜로 1,2,3 때리다가 팔콤이라 그러죠. 1,2,3 하고 수합한 다음에 1,2,3 뽑은 다음에 요걸 꺼내가지고 이 상태에서 촥! 예, 난리 나죠. 가장 많이 쓰는 무기체 중에 하나가 레프였어요. 한동안 이거를 다리 쪽에 여기다가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끼는 순간 바꾸 놀기 어려워져요. 엄청나게 걸리적거릴 거예요. 그리고 막 떨어지고 그럴 거예요. 프라모델이면 이해를 하는데 얘는 비싸잖아. 고정으로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뒤에 무장.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게 활 모드도 있고 좀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저는 그냥 등에만 낄게요. 이때부터 서지를 못해요, 얘가.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거친 애에 달아놔야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렇다고 이 고정핀이 막 그렇게 튼튼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그냥 둬야 돼. 툭툭이야, 툭툭. 여기서 자세 한번 잡으려면 진짜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나름의 자세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앞에 내려다보고 약간 스트라이크의 자세로. 제가 포징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잘하지는 못하는데. 자, 저는 딱 이 정도. 가벼를 떼고 허리. 자,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조형은 괜찮아요. 근데 딱 그냥 이대로 세워놔야 돼. 제 생각은 이런 자세에서 세우면 놀 거면 차라리 MG를 사는 게 낫지. MG 가주립된 거 얘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저 뒤에 있는 파츠까지 다 붙였다고 해도 5만원 안팎이면 살 것 같은데? 걔네 가지고 이 정도 구현 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메탈 빌드면 손으로 만지는 재미에 노는 건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건 볼 때는 조금 거시기 해요. 자,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자,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사이즈는 비슷하죠. 아무래도 같은 작품에 나온 애들이고 같은 등급의 건담이니까 존재감은 레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스트라이크가 손맛은 완전 넘삽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둘의 제일 큰 차이점은 발바닥. 자, 보시면 접지력을 위해서 스트라이크는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레프도 당연히 될줄 알고 봤는데 안 돼요. 얘는 이거 진짜 애반 것 같아.
어떻게 이게 안 될 수가 있지? 얘가 더 늦게 나오고 더 비싸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거 생각해보면 스트라이크 건담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메빌 중에 가장 손맛이 좋은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집 FA 콤바트라 V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보시면 크기는 비슷하죠? 가격은 얘가 진짜 많이 싸요. 얘는 요즘에 할인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가동성에서는 거의 넘사입니다. 얘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돼요. 거기다 접지력이 완전 넘사예요. 얘는 이러고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 셋이서 모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금 양항을 해볼게요. 자, 모쇼 버스터 건담입니다. 얘가 20만원이 안 돼요. 자, 오늘은 반다이에서 나온 메탈 빌드 어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얼터네이티브 스트라이크 버전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30만원대 주고 살 애는 아니야. 나는 레프가 너무 좋다, 아니면 안 만져도 되니까 이렇게 세워놓는 게 좋다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얘처럼 이렇게 만지고 노는 게 좋다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비추할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대로 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스태츄예요. 거기다 후두둑이에요. 무기 하나 끼우기도 힘들고 뭐 하나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얘처럼 놀 생각하고 사시면 정말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럼 용자님이었습니다. 그래.